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민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난 남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대형 세단 그랜저 HG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일단 이 차량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의 외관 상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시면 눈썹 모양의 데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조등에는 제놀 램프,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엔젤아이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하단부의 안개등,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전방 센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휠 상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정도 남아 있어서 주행하는데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뭐 굴절과 크랙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뭐 눈가시에 걸리거나 그런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앞문과 뒷문을 살펴보시면 문콕이나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지만 앞문 위쪽에 있는 흠집 때문에 좀 걸리는 게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은 이제 대형 세단에 속하다 보니까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뭐 옵션이 낮은 테일램프가 아닌 이제 면발관과 LED 두 명이 같이 들어간 테일램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후방 센서, 그리고 차량 적재함을 보시면 대형차다 보니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심한 스크래치나 흠집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나마 양호한 상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엔진룸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 상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엔진을 먼저 보시면은 GDI 3.0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각수 상태는 지금 풀로 가득 차 있어서 뭐 타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사고는 이제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이렇게 양쪽 핸다 그리고 조수석 문짝 교환이 있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나 워시액 상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태여서 바로 실내 옵션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 실내 옵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내비를 보시면 기존 순정 내비가 아닌 이제 아이나비 사제 내비가 탑재되어 있고, 센터페시아 중앙에 보시면 오디오 조작하는 버튼들이 있어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공조기, 대형차다 보니까 기본적인 옵션 사항들이 많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 에어컨이라든지 이제 이런 옵션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거잭 부분에 하나 있고 바로 앞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쪽에 보시면은 차량 옵션 버튼들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실내 미끄럼 방지와 그 다음에 앞에 센서, 그리고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같이 탑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에코 모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문짝에는 이제 뭐 전동 시트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실내 리모컨, 핸들 리모컨에 같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위에 보시면은 블랙박스와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가 탑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11만 8천 정도 주행을 하다 보니까 기본 차량들보다는 금액대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85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담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랜저 HG 외관 상태와 엔진룸 그리고 실내 옵션까지 저 김민성 팀장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그랜저 HG 3.0 프라임 모델의 차량이고, 연식과 주행거리를 말씀드리자면 2012년식 주행거리는 약 11만 8천 킬로 정도 주행을 하였습니다. 사고 유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양쪽 핸드와 교환하고 조수석 문짝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만한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850만 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대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랜저 HG 저 김민성 팀장하고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차량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